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K리그 클래식 36라운드 경기 인천과 포항의 맞대결, 오늘도 말씀해 서영욱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은 4-1-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문자, 김진혁 골키퍼, 김준수, 배슬기, 김광석, 신광훈, 조수철, 황지수, 룰리냐, 강상우, 신동훈, 양동현 이상 11명의 선수입니다. 인천의 선수들입니다. 조슬 골키퍼, 이은표, 권한규, 요니치 주장, 박대한, 김용환, 김도혁, 윤상호, 김대경, 지영, 케빈 이상 11명의 선수입니다. 굉장히 인천 유나이티드 팬들에게는 감동스러운 분위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먼저점에서 프리킥 오! 헤딩! 들어갔어!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자, 인천 유나이티드! 자, 지금은 포항 수비진들이 약간 어이없이 집중력을 잃었고, 네. 그 때문에 득점이 됐는데, 자, 케빈 선수니까 쓰러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형, 이겨 감독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민 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김대경의 올 시즌 첫 골이고요. 예. 자, 지금은 포항 수비진의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만, 김대경의 침투를 다들 방치하고 있었고요. 시야 밖에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너무 좀 안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를 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런 모습들. 축까지 볼 수 있는 아주 흐뭇한 장면이고요. 오, 지금 손에 맞았어요. 오, 지금은. 네. 윤성호 선수 지금 손에 맞았습니다. 이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120파운드. 예술적인 감각적인 동점골이 프리킥으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골이 놓여있는 위치, 벽의 위치, 골대 그 거리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네. 벽을 넘기면서 골대 안으로 밀어넣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아, 참 룰리냐 선수 등번호 10번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경기가 이렇게 재밌을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역전급 예. 경기의 스멜이 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벽을 넘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그 벽을 넘긴 골대 위쪽 이 탑 코너를 통과를 하면서, 글쎄요, 어떻게 본다면은 인천 입장에서는 상승세가 꺾이는 그런 실점이 되겠습니다. 예. 네, 올라오고요. 자, 선수구요. 더블 크로스. 그쪽 선수. 자, 케빈! 케빈 슛! 한 번 걸쳐 왼쪽으로 미나갑니다. 자, 다시 한번 손에 맞지 않으니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케빈. 아까 제가 김대경 선수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김대경 선수가 끝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기어이 본인이 옆줄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스로인이 된 것이 지금 이 찬스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선수들이 모든 장면 장면마다 보여주는 간절함이 지금 좋은 찬스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점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자, 앞쪽으로 길게 전방 패스. 맞고, 뒤쪽 스킬을 오른발쇼! 골키퍼 이건 좀 타격이 큰 실책인데요. 예. 아, 케빈의 골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런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예, 케빈의 이번 시즌 9호 골이에요. 예. 앞전에 전반 패스 뒤쪽 흘러나온 거를 그대로 다이렉팅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시켰던 케빈이었습니다. 네. 자,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김진영 골키퍼. 야, 케빈과 유니치가 안쪽 들어와 있고요. 크로스 낮게 들어갑니다. 볼 뛰었고요. 걷어내고 있는 포항. 자, 이렇게 지심의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아, 인천 유나이티드가 그 상승세를 그대로 앞세워서 이제 한 골을 앞선 채 전반전을 종료시켰습니다. 하나의 골과 하나의 어시스트, 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 김대경. 헤더 당겨주고요. 박상 쪽 슈팅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올라가면 자, 박상 쪽으로 통해서 크로스. 앞으로 돌출 다시 헤더. 연발 슛! 골대 위쪽! 네. 크로스바를 살짝 넘깁니다. 골대 쪽으로 향하는 양동현 선수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전반전에 양동현이 많이 좀 봉쇄가 되어 있었는데요. 네. 라자르가 연결해줬고, 여기서 골 떨어지는 위치를 잘 예측을 했죠. 자, 하지만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예. 오른쪽 측면에서 약간 좀 기동력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상쇄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과연 진성 선수의 투입으로 어떤 변화가 나올지. 자, 중앙에서 힐 패스. 자, 최근에 뭐 진성이라든지 네. 굉장히 좋은데 멋지죠? 오른발 슛! 떴습니다! 김도현! 불필요하게 볼을 돌리거나 지체시키질 않고 결단력이 좋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라자르 쪽인데요. 자, 수비수 두 명 사이를 헤집고 나왔습니다. 가운데 연결, 중앙에서 양동현! 양동현 슈팅! 바꿔 높게 헤더! 라자르 왼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입니다! 라자르! 네. 왼발 슛. 이게 쉬운 슈팅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양동현 선수가 슈팅한 것이 굴절되고 이제 그 침대도 나오면서
자, 라자르가 혼자 있었어요. 예. 자, 수비수들이 잠시 공간을 틈을 타서 아주 완벽한 골이 나왔습니다. 아주 뭐 임팩트도 정확했고, 네. 완벽했던 왼발 베리시팅이 나왔습니다. K리그에서 매주 동주의 골 선정을 하는데, 충분히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상이 될 텐데요. 예. 프로킥 올라갑니다. 주범은 뜨뜻한데요, 뒤쪽. 케베로 웨스키! 헤더! 보라직 살아있습니다. 야, 저 거리에서 오버헤드킥을 시도하네요. 예. 뛰어주면서 코스 뒤쪽 높게 수쳐 올랐습니다. 보라냐 바운드 된 볼 다시 뒤쪽 높게 포탑이 헤더 가슴을 받으니 수비에 공간입니다. 슈팅 타임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아, 골키퍼 잡아내면서 김신영 바운딩이 조금씩 엇갈리면서 이 정도는 뭐 두 번 세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쳤습니다. 라자르 빗나갑니다.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라자르 예, 수비 가운데 사이를 해지으면서 라자르 선수가 수비에 막고 나가면서 왼쪽 스포너킥 앞서 이제 윤표 선수가 왼쪽 다리 쪽이 조금 좋지 않았거든요. 네. 자, 3회 스플릿에서는 전복이 한 골을 더 네. 넣으면서 이제 5대0의 스포차 뉴스리 굴렸네요. 네. 예예 예. 일단은 반칙이 나왔습니다. 프리킥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예. 자 정말 마지막 찬스인데요. 모든 선수들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대1 동점 김두혁 왼발 휘어지면서 들어갔습니다. 극장골이 나왔습니다. 수비시간 네 수비수 권한규 선수의 극장골. 이곳은 지금 인천 극장입니다. 한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넘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골장면 김진혁 골키퍼가 오늘 3실점 중에서 골을 잘 넣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골키퍼가 물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세 명의 선수가 따라붙었던 그 인천의 투지. 포항의 수비진들은 아무도 이 선수들의 침투를 방해하지 않았거든요. 네. 저희 바운드 된 골, 김진혁 골키퍼의 아쉬운 처리,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권한규. 그렇습니다. 몸이 쓰러진 상황에서도 그대로 넘어져 있진 않고 예. 권한규 선수가 벌떡 일어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자, 한편의 영화를 관람을 했던 인천의 홈 네. 서포터즈들은 그야말로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예. 영화보다 대단합니다. 극장에서는 이렇게 환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축구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아주 극적인 스릴감 오늘 인천 유나이티드 팬들이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것이요. 이렇게 되면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대로 경기가 끝이 난다면은 8경기에서 5승 3무입니다 지금. 네, 그 사이에 이윤표 선수가 옐로카드를 받았고요. 네네. 자 경기는 결승하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이곳 인천에서는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